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웅진 문학증의 엉아입니다. 야호! 풀타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것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포기하였는데 알고리즘이 저를 그까지 가려가지고 풀타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새콤달콤이나 마이쮸 그런 것들로 만들었는데 껌으로 만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껌 꿀타래 지금 바로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 지금 해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껌이 한 두 박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갑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전분, 그리고 바닥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전지, 검은색 전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모르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쫙 깔아줍니다. 장갑!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우리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 아! 껌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껌 양이 이만합니다.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뭉쳐야 돼. 여기 물을 살짝 넣고요. 물을 넣어가지고 뭉쳐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 녹여야 될 것 같은데? 그릇 위에 기름종이 넣고 이 껌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깔고 여기에다가 껌을 다 올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자. 돌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고 올게요. 상태 괜찮죠? 전분을 뿌립시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도 좀 뿌리고. 와 너무 뜨거운데? 늘어나! 오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와 꿀타래 엄청 잘 되겠는데 이거? 이 반죽해야 되는데 반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우와 뜨거. 쩌트려볼까? 와우 아주 좋아. 아 잘 되는데 꿀타래 바로 되겠다. 엄청 잘 되고 있어. 꿀타래처럼 만들어본다. 아하! 와, 껌 줄넘기 생각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껌 줄넘기 금방 만들었을 텐데 그때 개고생하면서 이걸로 껌 줄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 지금도 꿀타래가 될 것 같은데 나는. 따뜻한 상태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든 있겠죠? 이거 완성된 거. 아 좋아. 빠세야. 빠세. 이제 가운데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낸 다음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꿀타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차갑게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트위스트가 쓴 다음에 아 이게 아 이걸 굳혀야 되는 이유가 있네. 너무 늘어나네.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실온에서 좀 식혀야 된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온에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늘려야 된대요. 아까 전에 너무 빨리 늘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 이거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점점 가만히 놔둬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제 좀 해볼까?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만져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동그랗게 계속 한 다음에 구멍이 날 거야. 이렇게 구멍이 나죠? 그러면 천천히 얘를 무척하면 그쵸 도넛 얘를 무척하면 조금씩 늘려래요. 조금씩. 아 근데 너무 지금 더 식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늘어나. 조금만 더 시키자. 아이 껌이 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껌이 생각보다 또 안 되네. 내가 못하는 건가? 천천히 이렇게 쭈물쭈물 해줘야 되는 것 같아. 요 정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요 정도에서 돌려서 잡은 다음에 조금씩 늘려래. 아! 끊어져.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분을 너무 많이 쳤나? 그러면 물엿을 넣자. 우리도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물엿을 넣자. 물 대신 이걸 넣으면 되잖아요. 물엿 넣으면 되잖아. 물엿을 여기 넣어. 넣었으니까 되겠지. 와 이거 사고 친 것 같은데 나? 아 물엿 너무 많이 넣었는데? 아 물엿 너무 많이 넣었다. 아닌가? 적당한가 이게? 적당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가? 으아 이제 붓지 말라고 전분을 좀 뿌려줍니다. 오케이 됐지? 됐어.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아 나는 이 요리 컨텐츠 이런 거 잘 안 맞나 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 상태에서 두 줄 꼬아 잡아. 이런 네 줄 조금씩 늘린 다음에 꼽니다. 꼬아서 잡아. 이럼 8줄, 16줄, 32줄, 64. 더 돌리면 이런 128. 한 번 더 하면 이게 256. 지금 512입니다. 512, 1024, 2048, 4096. 이러면 8192. 잘 안 늘어난다 이제. 8192. 힘들 것 같은데 느낌상. 32000. 오 진짜 힘들다. 돌려서 끊어져요. 끊어져. 더 되는 게 아니라 끊어집니다. 끊어져.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13만 1000.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데 끊어져. 끊어져. 야 꿀타네. 꿀타네.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면 약간 칼국수처럼 되는데 여기서 더 얇아지진 않아. 얘들끼리 끊어져 계속. 이게 칼국수 수타 같은 느낌이지 꿀타리 느낌은 아닌데. 아 끊어진다. 이제 한 개다. 두두두두두 끊어진다. 이 상태에서 꿀타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얇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얇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꿀타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로 만든 꿀타리구나. 이렇게 됐어. 지금 여러분 이게 꿀타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오! 그럴싸해! 오! 꿀타래! 꿈꿀타래! 완성됐지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안녕! 그럼 여러분 안녕! 한번 엔딩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껌 마시겠지? 누가 봐도 껌 마실 거야. 너 궁금하잖아? 먹어봅니다. 껌맛이고요. 여러분, 전분가루를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요. 전분맛이 너무 많이 나요. 웬만하면 집에서 따라 하지 마세요. 집이 개판 났거든요. 안녕!